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주춤했던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떨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약한 눈발이 날렸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장사를 준비하는 시장 상인들은 자꾸만 몸을 웅크립니다. 두꺼운 옷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꽁꽁 싸매고 모닥불도 피워보지만 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나올 때 한마디 추우니까 좀 불편하지. 새벽에 나오니까 4시 반에 나오거든.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매서운 한파가 다시 찾아온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6에서 8도나 떨어져 영하 7에서 3도 분포에 머물렀습니다. 눈발 날린 게 좀 리아카 끄고 나온 게 좀 힘들대요. 어쩌냐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힘들대. 낮에도 영광 영하 4도, 나주와 화순 영하 3도 등 영하 4도에서 1도로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에 그친 눈은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1에서 3cm, 서해안은 최고 7cm가 더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